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책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둔 거니까 이거를 좀 사실 이거 만들기가 뭐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이 레이어 계층 구조상 겹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게 위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뭐 레이어를 자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그 만약에 어떤 키프레임이나 프리컴프 작업을 계속 해나가서 작업을 한다면 페이지를 추가할 때마다 매번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많아지면 굉장히 작업량이 많아지는데 익스프레션으로 해두면은 페이지 추가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익스프레션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이 템플릿을 한번 받으셔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프로젝트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익스프레션이 사용이 됐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뭐 나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익스프레션 작업을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나 요 커버 붙은 것들 있죠. 위아래로. 얘네들은 요 위치를 고수하세요. 절대 얘네들은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위아래로.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만, 이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세 페이지까지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일단 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로 할게요. 두 개. 프론트, 백. 얘를 듀플리케이트 뜨시고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한 단계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가 되게끔.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제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페이지 컴프라고 이렇게 안에 페이지 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마지막에 있는 걸로 할까요? 3번 프론트, 백, 3번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듀플리케이트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프론트는 프론트로 4번이 되겠죠. 그러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해주시고, 백은 백으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은 끝난 거예요. 단지 이제 키프레임을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는 건 키프레임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지금 동시에 넘어가죠. 3번과 4번이. 그래서 요것만 뒤로 밀어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커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것까지 같이 밀어주는 게 좋겠죠. 살짝만 뭐 밀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쉽게. 뭐 색상이 같은 거는 듀플리케이트 뜬 거라서 그렇죠. 여기서. 그거는 이제 안에 내용물을 바꾸면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 바꾸는 걸좀 볼게요. 내용물 바꾸는 거는 뭐 프리컴프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부러 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버, 이게 맨 앞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데 뭐 요게 싫으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15 정도만 할까요? 라운드를 조금만 줄게요, 일부러. 여기 보시면, 라운드를, 조금 줘서, 일부러. 여기도 이렇게 투명하게 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백그라운드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요 엣지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와 보시면은, 요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하게 되고요.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 이 뒷면은 요겁니다. 아래에 있는 백. 그래서 얘도 들어가서 여기서 무언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라운드 좀 줄게요. 그래야지 투명하게 보일 테니까. 얘도 끄고. 그래서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얘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뭐 실제로 이렇게 라운드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그림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필은 없앨까요? 그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그림을 한장 넣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그림이라서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뒷면이기 때문에 얘가 18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반전돼 보입니다. 예, 퓨마의 머리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집어주면 됩니다. 뒤집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 한 장이니까, 그림 한 장이니까 얘의 스케일을 반전시키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요렇게 해볼게요. 요쪽,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요쪽으로 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뒤집어야 되겠죠. 예,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는 게얘 같은 경우 이거 스케일 플립 시킨다고 반대로 예, 얘만 가죠. 그리고 위치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뒤집어 줘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 틀어질 수가 있겠죠.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어저스트 레이어를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저스트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를 쓰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겁니다. 예, 트랜스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죠. 예, 유니폼 스케일을 끄고 얘를 반전시키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이네요. 가로. 이렇게 반전시키는 게 가장 편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즈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건데,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펌프 안에 레이어 사이즈가 다를 경우, 뭐 크거나 작을 경우, 플립을 시키면, 레이어 자체를 플립시키면은 위치나 이런 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저스트에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를 하나 써서 거기서 플립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플립시킬 수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도 사용하는 겁니다. 예, 페이지 1에 예, 여기다 뭐 이번엔 그림을 하나 넣어볼까요?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뭐 위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잡고요. 예, 그러면 요렇게 이쪽에 들어가고, 뭐, 백은 마찬가지 이쪽이 되겠죠. 백.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또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아이고. 이번에는 뭐, 예, 쉐입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 뭐 백커버는 여기죠. 백커버 여기 들어가서 뭐 원하시는 대로 여기도 한번 그림을 넣어볼까요?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 이 안에서 어떤 뭐 쉐입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예, 뒤쪽도 마찬가지 원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혹시라도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커버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얘를 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페이지 자체를. 그죠? 커버를. 그래서 요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다면은 요 커버입니다. 요 커버. 요게 요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해놨죠. 그래서 얘의 스케일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앵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커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페어런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의 스케일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얘랑 같은 걸로 해주는 게 좋겠죠. 사이즈나 이런 건.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페이지도 추가할 수 있고, 뭐 4번에다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4번에다가 다른 그림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4번에 앞면. 예. 혹시 이제 뒷면 쪽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백 쪽에 들어가서 뭐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얘를 가지고 한번 넣고.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림이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다를 경우 얘를 지금 이렇게 고래의 머리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그런데 얘가 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를 플립을 시켜버리면 자칫하다가 위치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앵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어저스트를 하나 사용하시고, 이 어저스트에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를 써서 이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얘를 반전을 시키면 중심을 가운데를 가지고 그대로 반전시킵니다. 모든 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컨트롤이라는 거는 제가 왜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상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3D이기 때문에 얘를 약간 기울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네, 얘는 익스프레션을 쓴 거기 때문에 요 페이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 페이지가, 뒤에 페이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요 사라지는 요거, 예, 이게 앞면일 경우에는 사실상 빨리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그죠? 얘가 너무 빨리 사라지죠. 예. 이때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각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9도까지 해놓으면, 예,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는 완전한 3D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얘가 사라지지 않는 순간 여기 보시면 약간 겹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사라지게 익스프레션을 짜놓은 건데, 예.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요런 커버 작업을 할 때, 요런 책장이 넘어가는 거 작업을 할 때는 이 테두리의 색상, 이 책의 테두리의 색상을 다 같은 색을 씁니다. 테두리를. 예, 그래서 티가 안 나게끔. 예, 그런 뭐 테크닉도 있고요. 예, 아니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눕힐 일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앵글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셔서,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예, 지금은 이제 안 튀네요. 예, 여기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요렇게.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사라지게끔, 예, 얘를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완전한 3D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3D를 흉내를 내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뭐 정면이라면 사실상, 예, 제가 정면을 한번 볼게요. 정면이라면 사실 얘 굉장히 빨리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뭐 165도 정도 넘어갔을 때 이미 뒷장이 사라져도 사실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죠? 보시면, 그죠? 티가 안 나죠? 넘어갈 때 이미 사라져도.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적절히 조절하시기 좋게끔 제가 일부러 따로 컨트롤러 하나 빼놓은 거니까 이걸로 좀 조절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익스프레션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페이지 추가가 조금 더 편하다는 겁니다. 키프레임으로 작업했을 때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지는, 예, U키 눌러서 보시면 페이지는 키를 사용을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키프레임 간격이나 이런 걸 조절하셔서 뭐 빨리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떨어뜨려서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좀 차등이 많이 생기도록 넘어가고, 여기서는 한참 동안 안 넘어가다가 뭐 다음 장이 넘어가면서 바로 뒤따라 넘어가고, 어쨌든 요 키프레임의 간격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니까, 예, 뭐 페이지 넘어가는 그 시간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절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한번 제가 프로젝트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익스프레션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뜯어보시고 아니면 뭐 그냥 이거를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렇게 소스만 좀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